우리 오늘 김민우 대표님 강의 전에 우리 또 멀리서 저희 일기 축구 정치학교를 축하해 오셨는데 이분이 우리 중앙촛불행동의 촛불 정치학교 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중앙의 촛불 정치학교 교장을 맡고 계시는 정말 우리 사회의 빛과 선구 같은 늘 그림과 만평으로 정말 저희들과 함께 오셨던 우리 박재룡 화백님 모시러 오겠습니다. 큰 박수로 가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저에게 여기 부산은 성지입니다. 왜 성지입니까? 그때 60년대, 70년대, 좀 오래되겠죠. 그때, 부산은 어떤 그 권력 집단이 있었냐면, 서면에는 핏자루, 그 다음에 교통부에는 딸딸이라는 친구가 꽉 잡고 있었고, 반복당에는 휘발유라는 친구가 잡고 있었습니다. 초량에는 제가 잡고 있었어요. 저는 정포동에서 살았고, 정포동에 우리 아버님이 만화방을 하셨고, 만화방을 하면서 만화방을 했기 때문에 독서량이 가장 많습니다. 모든 만화를 다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은 떡볶이도 팔고 팥빙수도 팔고 도넛도 팔고 청산도 팔고 꽈배기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마치고 우리 집에 오면 더울 때 우리 집에 오면 가방을 던지고 무슨 팥빙수 길이에 가서 가장 비싼 걸로 쏙쏙 갈아가지고 단팥에 듬뿍 넣고 조청을 넣고 설탕을 넣고 색소를 조금 넣고 해서 최고급 팥빙수를 간 다음에 그날 나온 만화 중에 제일 재밌는 만화를 골라가지고 팥빙수 한 숟가락 넣고 만화책 한 페이지를 넣고 팥빙수 두 숟가락을 넣고 단팥죽 단팥밥 하나를 넣고 또 두 페이지를 넘기고 제가 이런 사람 저는 문학의 금수저 중에 문학의 그리고 어린이들이 가장 선망했던 게 뭐겠습니까? 만화를 시큰 보고 팥빙수, 찹쌀떡, 오뎅, 떡볶이 이런 거 시큰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황태자, 박재동입니다. 그래서 물론 만화라고 너무나 천시받고 한 적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우리 사회가 극복해서 만화는 또 세계 만화의 종주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이었죠.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이 세계 만화의 종주국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천시받던 만화가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중에 그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이 부산이 나의 성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제가 그때 미술학원 화실에 다녔는데 그 중앙동에 있었어요. 그 중앙동에까지 내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 거기서 우리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과 함께 캔버스를 들고 사상으로 국포로 이렇게 갈대 하단 갈대숲으로 여러분 하단 갈대숲을 기억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내리죠.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때는 정말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또 청춘 남자들 데이트라고 했던 곳이죠. 그런 데를 가서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런 곳 그리고 또 처음으로 여학생과 양과정에서 오란다빵 먹었던 그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하는 나의 성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나의 성지에 가장 아쉬웠던 우리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다시 울려 퍼지니 제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네.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라니. 그래서 우리 촛불 시민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여기 와 계시지만 김민우 교수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대신 촛불 시민 하는 게 사람들이 이게 뭐야?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 근데 그게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0,000명이 되고 심지어 400,000명까지 이르렀으니 참 얼마나 그 감동이 크겠습니까. 근데 그 촛불에 제가 가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 먼 곳에서 촛불 시청까지 와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제가 느낀 것은 거기 가면 누구나 내 고향 부산같이 반갑고 서로 거기서 보면 다 반갑습니다. 또 거기 와 있으면 나한테 웬만한 그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해줄 것만 같고 그리고 마주치는 눈길마다 고향이고 그러니 또 제게는 또 하나의 성지가 또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촛불 시민들은 어떤 심정인가? 앞으로 이 촛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그 다음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없어요. 마치 처음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만날 때 그냥 나중에 집을 사고 어떻게 하고 돈을 어떻게 벌고 애를 낳고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없죠. 없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준비를 한 거겠지만 그냥 눈이 뒤집어서 안 만나면 그저 보고 싶고 괴롭고 황홀하고 무조건 달려가서 만나는 거죠.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게 촛불 시민들은 도저히 TV를 보고 속이 상해서 그대로 있을 수 없다 해서 외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안 말이지 않냐? 답답하다. 나가서 외치니 나도 외치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 그런데 지금 사랑을 시작한 지가 한 5-6개월 되니 이제 슬슬 우리가 결혼할 것입니다. 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돈은 어떻게 벌고 집은 어떻고 이런 생각이 슬슬 나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촛불이라는 거대한 힘을 어마어마한 힘을 이 황홀한 기쁨을 이 막강한 파워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물었을 것이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조직화할 것이냐 시스템화할 것이냐 그리고 할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촛불 시민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옛날 일제시대 때 북만주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다면 지금 이 시점에는 촛불 정치학교가 바로 신흥무관학교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전 우리 국가적인 민족적인 앞날을 재정비하는 꿈을 꾸어보는 그런 날에 이르렀고 바로 오늘이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아주 자유롭게 마음껏 토론해서 우리 촛불 정치학교를 정말
즐겁고 신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네. 한번